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6년 3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FX 시설 사업 관련해서 전직 장성 등이 대거 동원됐다는 FX 시설 사업 로비 실태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고서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도 모르게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FX 시설 사업 로비 실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관련 업체 로비 동정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모두 공병병과 예비역 장성 등을 영입했다. 현대건설은 현 시설 본부장과 친분이 많은 전직 시설 본부장, 예비역 소장을 추가 채용했다. 대우건설은 공병병과 예비역 소장과 대령 등을 영입하며 별도의 사업 수지팀을 구성했다는 설이 있다. 한마디로 업체 선정을 앞두고 군 심의위원 및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문제는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인 기무사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는 점입니다. 군 보고 라인 체계를 무시한 이른바 월선 직보를 했다는 겁니다. 보고 찍기가 확실한 데인데요.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게 군 직할부대 부대장이 장관을 잡고 청와대로 직접 보고했다라는 것은 좀 폐해 같은데요. 이것은. 국방부는 그러나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관련 보고서를 지난해 3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보고했고 그날 오후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청와대 관련 부서에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인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기무사령관에 임명돼 인선 배경 등을 놓고 각종 의혹과 추측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